롯데관광개발은 최근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롯데관광을 말은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공매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늘 억울하다며 공매도 잔고 비중과 최근 공매도 물량 급증과 같은 오해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.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비싸게 팔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게 사서 갚는 투자 방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신호로 읽힙니다. 롯데관광개발은 공매도 물량만 단순 집계한다면 잔고 순위는 1위에 해당하지만 이중 6.23%가 주가 하락을 바라는 일반적인 물량이 아니며 이를 제외하면 물량 순위는 10위까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공매도 물량 중 65%가 주가 상승을 바라는 해외 전환사채 물량으로 최근 리오프닝을 시작으로 공매도 물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